마당에선 제사 전 이른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. 오늘 저녁 메뉴는 지글지글 삼겹살. 쌈장 양부터가 다르죠? 정말 저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돼. 여보, 된장이요. 불이 너무 어둡다. 하나 더 피면 안 돼? 불이 없어. 없어? 그럼 어떻게 라이트라도 보자. 꽉 차? 네, 라이트는 눈 나빠져. 아이고, 고모님 진지해주세요, 얼른. 저기 있을 때 보면. 어느 집 제사에는 출장 뷔페를 부른다더니 이쯤이면 그 말이 농은 아닌가 봅니다. 개조하듯 바통 터치하며 먹어도 이건 끝이 없습니다. 끓이고 있다고? 펐네, 벌써 얼마 안 남았네. 어머니는 식사 안 하세요? 우리는 아직 세 번째 차례. 이제 1차적으로 어르신들, 2차적으로 이제 형님들, 어커, 고모님들, 그다음에 아기들, 조카들,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이제 며느리들, 며느리들이라고 해봐야 뭐 차, 동서랑 나랑. 원래 그렇게 하는 네. 거예요? 근데 이제 그러다가 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. 밥 못 먹어. 그러니까 그게 좀 처음에 시작하면 좀 서러웠어. 언제쯤 저녁 식사 바통은 맏며느리에게 넘어오는 걸까요? 삼남 삼녀. 삼남 삼녀 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셨는지. 내가 장남이고 위로 누나 둘. 밑에 여동생, 그 다음에 남동생 둘. 대부분이 와서 그걸 다 그냥 무리 없이 다들 하니까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건 다 와서 뭐 어떤 사람들은 저기 텃밭에 나가서 뭐 고추도 따고 다 하잖아요. 그게 그냥 되게 어려운 거구나. 정말 힘들었겠구나. 이런 건 실은 못 느꼈어요. 난 정말 서러워 죽겠는데. 아무도 나 대놓고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더라고. 그중에 한 명만이라도 나한테 손을 좀 뻗어줬으면 좋겠는데. 근데 내 남편도 그렇지 않더라고. 정말 미웠어. 시어머니는 산골에서 대학까지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장손짝으로 현아 씨를 내내 못마땅해 했습니다. 몸보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건 그 때문이었죠. 큰형님한테 내가 좀 서러운 얘기를 했어. 근데 큰형님이 화를 내시네. 그래서 그날은 폭발이 된 거야, 내가. 그래서 나왔어. 그대로 나왔어. 나와서 차 문 열어. 내가 지금 이 차로 당신한테 갈 테니까 거기서 꼼짝도 하지 마 그랬어요. 얼마나 살벌해. 근데 거기 서 있더라고요, 그냥. 쭉 가갖고 팍! 놀랬지. 근데 나도 놀랬어. 안 도망갔더라고. 그게 진짜 힘들었겠다고 느껴본 게 이제 저 사람이 한 번씩 여기서 하고 가면 막 할 때는 무지 열심히 해요.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올라가면은 몸살이나 그러면서 야, 저 몸이 안 되는 거 체력이 안 되는데 저렇게 막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안쓰럽죠.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뒤늦게나마 현아 씨의 마음을 알아준 남편 창섭 씨 덕분. 그렇게 비바람 맞다 보니 여리던 처녀는 속상한 마음은 감출 줄 아는 맏며느리가 됐지. 이젠 웬만한 위기 상황이 와도 끄떡없습니다. 그냥 삶은 그러는가 봐. 내가 빼라고 했는데. 장모님이 누우셨어 지금. 뺐다고 뺐는데 뭐지. 빼라고. 또 누가 하시냐고. 당부님이 이렇게 누우시면 안 되는데 혼나는데. 나 또 세워야 되겠네. 아, 여기는 전화번호 이렇게 작은 세워야 돼요. 이렇게. 근데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어. 지금밖에 안 먹고.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. 야, 여기다. 누운 당머리를 세우는 현아 씨만의 비법. 나무 젓가락을 많이 쓰긴 하는데 나무 젓가락이 힘이 없더라고요. 지금 내가 해보니까. 푹 삶았다 그럴 거야. 이렇게 푹 삶아져서 고개 숙인 달게 목을 세우는 데는 부드럽게 꺾이는 빨대가 안성맞춤입니다. 25년차 맏며느리의 임기응변으로 차려낸 제사상이 완성됐습니다.
젓가락 한번 넣으면 안 옮기잖아. 작은 그러니까 고개 숙인 당님도 꼿꼿하게 고개를 드셨고요. 그 다음에 뽑네. 자, 이렇게 상이 다 차려지면 제사를 앞에서 주관하는 사람은 장손 창섭 씨입니다. 뒤처리를 책임지는 만며느리의 자리는 언제나 문 앞 맨 구석자리죠.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금은 모자란 듯 살라는 친정엄마의 말씀처럼 현아 씨는 이렇게 고개 숙여 사는 게 만며느리의 숙명이라니 믿고 살았습니다. 지방을 태우는 것으로 창섭 씨의 할 일은 다 끝이 났습니다. 고생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가 도시가문의 제사 이야기. 하지만 만며느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 끝까지 나머지 다 내. 양치한 건 반칙이었는데 우리 끝까지 줘. 표시 되나?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그 형제들끼리 가져갈 거 집에 가서 먹을 것들 싸주는 거.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잘 싸야 돼요. 이게 다 그러니까 여덟 집. 식구들이 여섯 명,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댁 며느리, 그 다음에 우리 시동생은 여기 계시니까 시동생 거, 그리고 우리 그다 동선의 거, 그리고 삼촌은 뭐 참외 같은 거 이런 거 주면 좋아요. 이게 공평해야 돼. 이게 땀치게 하면 안 돼, 이거. 진짜 왜 이렇게 바랐냐.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제삿날 밤은 그렇게 깊어갑니다.